안녕하세요. 청양동부 오일입니다. 어우, 햇빛이. 이제 벌써 2월이 다 끝나갑니다. 다 끝나가고, 이번 주 주말부터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인력 나가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농사 지을 준비를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은 고추 모종도 잘 크고 있고,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뭐 상추, 배추 등등, 뭐 양배추 등등 모종도 잘 크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제가 여기 옆동 하우스에 고추 심기 전까지 한 4월 초까지 키워서 수확할 배추와 상추를 제외하고 여기에 제가 전에 심었던 오렌지 미니 그 통 작은 봄배추 종자를 한 150개씩 심었습니다. 양쪽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좀 실험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어떤 거를 실험할 거냐면은 여기 같은 환경에서 일단은 뭐 웃거름도 똑같이 줄 거고, 그리고 얘네들은 뭐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키울 계획인데, 여기 왼쪽에 심어져 있는 배추와 상추에는 이 모두싹을 연면시비를 할 겁니다. 주 1회씩.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뭐 똑같이 웃거름과 연면시비, 뭐 그냥 뭐 대우나르겐 같은 거 연면시비 할 건데 모두싹만 안 줄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포기가 찬 다음에 수확해서 맛을 봤을 때 맛이 어떤 점이 다른지, 그리고 한 세 포기 정도씩을 그냥 저장고에 둬서 과연 이 저장 기간이 얼마나 다른지, 차이가 있는지, 예, 저장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실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심었습니다. 같은 종자를 같은 환경에서 키웠을 때 이 나라바이오에서 나온 이 모두싹 제품을 연면시비 했을 때 준 것과 안 준 것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고, 아마 배추가 크기 전에 먼저 상추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상추도 일단은 모두싹을 적어도 한 2회, 3회 정도 주고 나서 맛 비교를 해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중간에 상추는 뭐 맛을 보긴 할 건데 일단 메인이 배추이기 때문에 한 50일 정도 후에 수확을 하고 또 비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